테사리아 대탑 인근의 한 저수지에서 마을 힌두신 기원제가 열리고 있었다. 마을 악단은 타블라바야라는 북과 심벌지를 크게 울리면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. 힌두교 사제는 바나나 등 과일과 곡식을 제물로 갖추고 하늘을 보며 고빈드 신에게 복을 달라고 주문을 웬다. 성스러운 불 위에 검은 깨, 쌀 등 곡식과 우유를 뿌린다. 자신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다. 모두들 참여해 서로 곡식을 불에 뿌린다. 카스트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. 그래서인지 기원제 의식은 매우 진지했고 단조로운 삶에 하나의 자극이 되는 듯했다.